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예고에 합격하게 된 워킹 전공 장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북예고에 합격하게 된 걸스 전공 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북예고에 합격하게 된 재즈 전공 박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북예고에 합격하게 된 강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북예고에 합격하게 된 코레오 전공 심의진입니다. 다섯 명 전원 다 합격했습니다. 예고로 진학하는 게 꿈이었는데 합격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예. 합격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합격하게 돼서 아직은 실감이 안 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펼쳐질 일이 많이 기대가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주 선생님의 걸스 수업을 배우다가 걸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입시를 중2 후반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학원에서 수많은 콩쿠르를 경험함으로써 별로 떨리지 않아서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입시를 시작하게 돼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여러 무대를 겪어봄으로써 실기날에 많이 긴장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시간에 부기 선생님과 같이 배운 기본기나 루틴은 물론이고 각 반에서 배운 안무나 루틴들을 연습하고 그리고 실기나 콩쿠르 기간에는 작품을 위주로 부기 선생님과 틈틈이 작품을 수정하고 다듬으면서 제 작품을 제 걸로 만들어 갔습니다. 콩쿠르이 없는 날에는 워킹의 기본인 트월, 익스텐션, 포징 등 기본기를 많이 연습을 했고 가희 선생님의 트월 루틴을 바탕으로 많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콩쿠르 있는 기간에는 가희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작품을 연습을 하면서 작품 실력을 더 길렀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대에 서는 것이 많이 두렵고 부끄러웠는데 파이브에서 버스킹을 경험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무대의 대처 능력과 다른 팀원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도 기를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다른 무대 이제 앞으로 예고에 가던가 다른 무대에 설 때도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버스킹과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무대 경험도 쌓고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움으로써 나중에 더 큰 무대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 저는 원래 오디션반이었다가 예고로 진학하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입시반도 같이 하고 오디션반도 같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 보컬 선생님인 순영 선생님은 오디션 볼 때 보컬적인 면을 도와주셨고 재은 선생님은 재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오디션 볼 때 하는 춤도 같이 알려주셔서 이런 성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셨고요. 부기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제가 어디서나 당당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너는 최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늘 어디서나 실기장에서도 그렇게 춤을 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입시를 진행하면서 팝핀, 코레오, 걸스, 하우스 여러 장르들의 기본기들을 많이 배웠고요. 레슨이 없는 시간에도 가희 선생님께서 작품을 꾸준히 봐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홈커밍 데이즈라는 학원에 졸업하셨던 언니 오빠들이 오셔서 이제 워크숍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입시를 준비하셨던 언니 오빠들이셔가지고 입시에 대한 다양한 팁도 얻고 그리고 다양한 안무들도 배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재밌었습니다. 뭐 힙합이나 터팅 아니면 비보잉 이런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장르는 재즈지만 스트릿댄스까지 들어감으로써 여러가지 장르의 춤을 춰보고 배움으로써 더 성장하고 멋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실기가 끝났으니 제가 부족했던 프리스타일이나 안무 창작을 해볼 계획이고 또한 학교에 들어가서 저의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배우면서 저만의 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워킹 전공생으로서 다양한 선생님들께 다양한 스타일의 워킹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디션도 열심히 준비하고 춤도 열심히 춰서 TV에 나오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와우.
저는 행복하고 재미있게 춤을 추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가희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춤뿐만 아니라 인성과 몸과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장르의 댄스를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올 장르 댄스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스타일의 왁킹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왁커가 되고 싶습니다. 와우, 예! 지금까지 입시반 전원합격 인터뷰였습니다. 파이브짱! 다음에 대학교 입시 합격으로 만나요!